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이름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불의한 자였는데 거룩한 자라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아브라함, 이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열방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름을 줄 때가 9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런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표지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조금 이름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99된 노인 보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과 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어느 순간도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청춘이 되는 자리고 그 순간이 내게 아직도 새로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아무리 연장하려고 해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약속을 갖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스스로 자꾸만 젊었다 젊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젊을 때를 자꾸만 추억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 다 지나간 것입니다. 내가 호기를 부릴 때, 내가 때는 담대하고 용기를 가질 때, 내가 어떨 때는 비겁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새로움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나이를 보면, 여러분 한번 1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75세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0년, 11년이 지나면서 85세, 86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99세 때에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이 터울이 한 10년, 그 다음에 다시 13년 지나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네 이 진정한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또 기다려야 됐는데 그것을 또 13년 동안이나 그는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속에서 나무가 주렁주렁 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 환상을 그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가능성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지 하고 자기를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옛날 분의 이름에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이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이 바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 그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사탄의 그 자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소중한 신분의 변화가 된 이 이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나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나를 성도라고 부르셔서 나를 세워주셨던 이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의 얘기는 거의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만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태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한테 엎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월 초하는 날 우리의 부모님에게 인사드릴 때 엎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우상이어서 엎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좋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릎을 꿇었다. 내가 엎드렸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겠습니다. 이제는 듣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것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든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